이르는 KBS 방송단이 모두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에서 합류한 북한의 방송단은 모두 18명, 카메라맨과 엔지니어 등 대부분 현역 방송인들이었다. 분단 55년 만에 공동 제작을 위해 처음 만난 남북의 방송인들. 그들의 만남 속에서 반세기의 긴 간극을 느낄 수는 없었다. 나도 많이 만났는데 이게 또 늘 그저 동업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말입니다. 예, 다 그 통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일도 잘 될게 잘하고 봅시다. 사명감 갖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오하고 있으니까 좋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아, 이 아가씨가 있고. 예. 김성민입니다. 예. 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다 알지. 김영진 랭크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남과 북 방송단의 홍일점이었던 임성민 씨와 북한의 카메라맨 김성희 씨. 그들의 만남은 눈길을 끌었다. 카메라걸. 오란양 씨와 같은 케이스거든. 카메라 하시는 분이 이분하고. 남북 여성 방송인들이 이제. 그러면 여성분 혼자세요? 네, 혼자요. 아, 저도 혼자인데. 같이 잘해봅시다. 카메라 하시 저도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주실 분. 기회가 잘 부탁해요. 잘해봅시다. 다음 날 4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남북 방송단이 백두산을 향해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우리 승대는 대피단 여러분들이 백두산 지구에 대한 취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송이 북남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방송단이 먼저 향한 곳은 백두산의 길목인 삼지연. 광활하게 펼쳐진 백두고원의 원시림지대가 백두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인천항을 통해 먼저 출발했던 중계차 등 방송 장비가 일주일 만에 삼지연에 도착했다. 남북 모두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방송 장비의 수송. 우리의 방송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KBS의 방송 장비들은 북한 방송단에게도 관심의 초점이었다. 아, 이래서 이 하나만 봅시다. 네. 하나만. 네. 자, 꺼내봐. 그래, 올라가. 간단한 보안 검사 요구와 함께 방송 장비의 첫 공개가 이루어지던 순간. 봐봐요. 이걸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하나 열어 보시겠다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가 벌어져 있었다. 아, 휘어졌다 저거. 이거 작동시켜 보냐? 작동시켜 봐야지 안 되겠다. 작동시켜 봐야 되겠다. 아니 얼마나 진도 이렇게 이게 지금. 걱정스럽네. 생방송의 가장 중요한 위성 중계 장비가 파손된 것이었다. 이게 풀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진화가 어디서 온? 어, 저 카메라 주신 카메라. 생방송 5일 전 팽팽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왔다는 거야 여기. 이게 어떻게 왜 휘었으면 어떻게 돼?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엉망이 된 장비는 한둘이 아니었다. 도로 사정이 나빠진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탓이었다. 백두산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을 때 그 직전에 북한에 홍수가 났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홍수가 났으니까 우리 중계차가 남포항에서 백두산까지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길이 많이 끊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우회해서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은 없고 이 중계차가 비포장길을 고속으로 돌리고 그 와중에서 안에 있던 각종 위성 장비나 방송 장비들이 다 깨졌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위성 송출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우선 위성 전화를 연결, 서울의 KBS 본사와 시험 통화를 시도했다. 여보세요? 장비들 지금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한 상태를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릴게요. 근데 현재 그래서 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전파 나가니까. 네, 나중에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앞에 다 입맛 세트로 전화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예. 박스. 입맛 세트. 센터장은. 뒤이어 본격적인 장비 점검과 수리 작업이 시작됐다. 약간은 서먹하던 북한 방송단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왔다. 남북 방송단이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 맡겨 뭐.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정리는 저희들이 조금 하고 하는 건지 다른데 정리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남북 방송단의 첫 위성 수신 시험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 눈치를 서로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뭐는 뭐라고 얘기 말이 서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하나 그 같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냥 눈짓만 줘도 아 말은 틀려도 눈짓으로 벌써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후에는 아, 북쪽에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방송단이 함께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다. 전부 다 경치밖에 없고 그야말로 한가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는 방송의 내용이었다. 일단 여기 원조권에서 추석날에 남쪽에 있는 시청자들이 추석도 보지만 해도 백두산은 여기 현지다. 현지 사령당에 온 것만큼 백두산에 대한 것만 해야지. 백두산과 추석 이거 결국은 주제가 맞지 않나요? 말씀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그 조금 준비된 우리 측이 주민 생활상을 가능한 많이 주재하고 싶어 한 반면 북한은 백두산의 항일 유적지 소개를 고집했다. 오늘 다시 한번 가겠다 이거죠. 방송 전날까지도 밤늦은 회의가 계속됐다. 생방송 나흘 전 남북 방송단과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백두산 정상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백두산을 향한 북한 길이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백두산 정상에서 가장 먼저 방송단을 맞은 것은 장엄한 천지의 모습이었다. 16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지는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채 웅장한 비경을 드러냈다. 골 깊은 분단의 역사와 함께 멀게만 느껴지던 민족의 땅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남북 방송단의 움직임은 다시 숨가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남북의 방송인들이 만나 최초로 함께 시도하는 삼원 공동 생방송.